인생은 60부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니어들이 제2의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지는 꽃이 아니라 다시 피는 꽃으로 만개해가는 시니어들의 발랄. 인생 후반전, 모델로 새로운 꿈을 이뤄나가는 3인의 도전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 만날 주인공도 그 누구보다 인생 후반전을 하루하루 즐겁게 채워가는 분인데요. 바로 모델 4개월 차 열정 만렙의 그녀 정희분 씨입니다. 지금 뭘 준비하는 걸까요? 나름 하고 오면 손을 봐주고 그러죠. 제가 눈화장을 할 줄 모르거든요. 이 쌤이 이름이 정원인데요. 워킹을 참 잘해요. 저 발레를 해가지고 발레 아니고 그냥 현대무용. 현대무용? 아 그래가지고 정말 이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막 가르쳐주고 그러거든요. 둘은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는 모델 아카데미 동기랍니다. 리더십? 아니 제일 위에 언니로서의 그런 다들 포용하고 해주는 그런 리더십? 준비를 끝낸 수강생들. 이곳 모델 아카데미는 단계별 체계적인 수업으로 시니어 모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모델의 기본이 되는 사진 촬영. 이론부터 다양한 연출법과 포즈, 표정까지 꼼꼼히 지도하는 이 수업은 시니어 모델 지망생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코스인데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실전에 들어갈 차례. 순서대로 진행되는 포토 수업은 이론을 토대로 모델다운 포즈 속에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들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는데요. 영호 예뻐. 영호 예뻐. 와, 정말 프로 모델 같으신데요. 드디어 희분 씨의 차례. 조금 긴장한 모습인데요. 서서히 카메라 앞에서 적응해가며 한결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로 한 걸음씩 프로 모델에 가까워져가는 그녀입니다. 그거 참 어려워요. 어떤 것도 어렵고 포즈 잘하는 거고 표정 관계 더군다나 시크한 분위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조금 선생님 맨날 뻔뻔해져라 그러거든요. 좀 뻔뻔해지면서 카메라를 응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참 어색했답니다. 하지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다시 한 달이 되어가며 어색했던 것도 잠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며 모델이 되어가는 희분 씨입니다. 희분 선생님 웃는 걸 참 잘 찍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다른 분들, 시니어분들 웃는 사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니어분들 웃는 사진들은 사회생활하면서 한 30년, 50년 그 익숙하게 고정적으로 딱딱딱해져 있는 그 웃음이 있거든요. 영업용 미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웃는 느낌들이 나와가지고 희분 선생님 웃는 사진들이 되게 이쁘게 나왔던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되게 잘 보였어요. 이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메라 앞에서 숨은 매력과 끼를 내비치게 된 희분 씨.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고 있답니다.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기에 사진 촬영 후 반드시 이어지는 평가의 시간. 눈매가 다르죠. 되게 부드러워졌죠. 근데 마지막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포즈와 표정에서 다음 수업에서 개선해 나갈 점을 또 하나 기억하고 체크해 나갑니다. 대학 강의만큼이나 빼곡한 스케줄. 수업이 끝나면 다음 수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구두로 갈아신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희분 씨. 다리, 아, 요런 거 해도 무지의 반.
여기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가 좋아지냐면 허리하고 무릎이 좋아지니까 등달아서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가 보죠. 새빨간색의 하이힐. 예전엔 먼 세상 얘기 같았답니다. 하지만 막상 신어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보니 가지고 있던 지병도 극복할 만큼 잘 어울리게 됐죠. 거울에 붙어주세요, 거울에. 네, 등 대고. 네. 그다음에 정면 보시고. 정면 앞에 보세요. 이어지는 수업에선 모델로서 런웨이에 섰을 때 갖춰야 할 덕목인 자세 교정과 정확한 워킹을 지도합니다. 모델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희문 씨의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모델 학원에는 가면 동료잖아요. 동료 관계니까 같이 그냥 깔깔대고 같이 놀고 그냥 같이 그냥 너 그거 좋아? 그거 별로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뒹구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교사에서 모델로 처음엔 상상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이 점점 익숙해져가며 이젠 모델로 완벽히 다시 태어난 희분 씨입니다. 그냥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풀리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게 재밌어요. 지금의 도전이 두렵고 버겁기보단 즐겁고 매 순간 행복하다는 그녀. 그 속에서 자신감과 실력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입분들이 제일 안 되시는 게 중심 잡기부터가 일단은 조금 떨어지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중심 잡기에 초점을 두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워킹이라는 게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초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 동기들끼리 모여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시간.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가며 모델 동료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빵빵 음악 나오고 하니까 또 신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못 따라할까 봐 긴장도 엄청 하고 뭐 틀려가면서 그냥 뭐 틀려도 괜찮은 거니까 수능 아니잖아요. 연희는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그 열정 때문에 더 잘하게 보입니다. 저희들한테 뭐 조금 어떤 인생의 어떤 가르침, 목표,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신 분이셔요. 모델 아카데미에서도 자연스레 나오는 리더십. 아마도 평생 이어온 교사로서의 삶이 묻어나는 걸 겁니다. 학교와 집만을 오가며 그간의 인생을 살아온 희분 씨. 정년 후 맞이한 공허한 입상에 고민이 참 많았다는데요.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인생 다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보고 쨍한 기분이 들고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한 4, 50년 남았네? 해보지 뭐.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해보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봤어요. 괜찮았어요, 그 느낌. 저 원래 배우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좀 특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도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가라든지 뭐 걷기라든지 누구나 그런 거는 쉽게 접근이 되는데 상큼했어요. 모두 성향이 다르듯 운동법도 다를 터. 희분 씨는 혼자보단 함께하는 운동을 택했습니다. 쉬운데 넣으니까 좋지?
등산하고 이러면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아. 다리에 힘이 일단 실리니까 이렇게 평평한 길 갈 때는 또 내가 또 이렇게 일자 걸음 걷기 연습을 또 하지. 평생 동고동락해온 동반자와 걷는 겨울 산행. 보폭을 맞춰주는 자상한 남편은 희문 씨의 인생 두 번째 도전을 언제나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오대리 된 아내의 자기관리를 위해 함께 운동을 하며 일상 속 소소한 행복과 활기를 찾아가는 황혼 부부. 그 모습에서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보풍 온 기분이다, 완전히. 응? 다음에는 저 막걸리 한 병. 막걸리 괜찮지. 아, 막걸리 한 병. 응. 떡을 가져와 있나? 이것도 되나? 아, 떡 샌드위치? 좋아. 응, 떡도 좋아. 막 활기가 차고, 뭐 그러니까 보면 뭐 건강을 제일 먼저 찾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게 목소리도 밝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아, 그전에는 뭐 나이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늙는 거지 뭐 이러다가 여기 모델 그 훈련을 받으려고 가니까 자연히 막 머리, 옷 매치하는 거 뭐 이런 거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내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좀 내 모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즐겁게 사는 거죠, 뭐. 그날 오후. 자기야. 별일 없지? 예, 괜찮아요. 시간 돼요. 다름이 네. 아니라 내일 우리가 포토 수업 있잖아. 그래서 옷을 뭐 좀 매치를 좀 시켜봐야겠는데. 그러면 제가 입는 거 옷 하나 하고 선생님 입는 거 한번 맞춰봤습니다. 어울리는 걸로 한번 찾아보죠. 좀 이따 봐. 아이. 모델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내일 입을 옷을 좀 골라달라고 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빨리 왔네. 안녕하세요. 옷 안녕이야.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인데요. 70대던 해에 그림 전시회를 했거든요. 나름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 제 아는 지인이 멋지게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모델 수업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까? 고민을 상당히 했죠.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기꺼이 응원을 했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건강 상태도 괜찮고 또 모든 일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데 나이에 70이 넘었다는 거에 의해서 뭔가 주춤한다는 거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허락하시고 열정도 있으시면 충분히 모델을 해내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방문한 이유. 바로 내일 있을 수업을 위해 함께 스타일링을 해주기로 한 건데요. 그럼 요거에 맞는 윗도리, 상의. 그렇지. 어떤 거 입으실 건지 요거하고. 청바지에는 이거 네. 괜찮겠지. 괜찮고 요거에는 그럼 뭐 어떤 거 생각해 놓으신 게 어떤 거예요? 요거에는 그냥 입어볼까? 이거. 오. 이거 괜찮지? 요거 어떠세요? 오, 좋아. 요거
네, 반바지 한 번도 안 입어보셨죠? 응.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일은 반바지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반바지 가져서 평소에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조금 과감한 스타일에 도전할 예정인 희분 씨.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패션 스테이지. 능숙한 워킹으로 집안을 금세 런웨이로 바꿨습니다. 어우, 나오신 김에 포즈 한번 잡아보고 주세요. 오늘 배우신 거 포즈 한번. 비싼데. 아, 그래도 관객을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팬들의 성원에 못 이기는 척 하다 봤는데요. 과거 수줍던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사람이 다른 모양인데. 처음 도전한 과감한 패션도 성공적. 아니, 반바지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춤형이야. 너무, 너무 좋아. 멜마치. 아, 저 이렇게는 못 입어봤거든요, 여태. 괜찮은데요? 어울리죠? 다음 날. 스타일링 덕분에 무사히 수업을 마친 후 저녁. 오늘 뭐 워킹 수업 어땠어? 아, 재밌었어 그런대로. 막 깔깔대고 막 웃고 틀리기도 하고 많이 좋아졌지 뭐 다들. 아, 그런데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럼 뭐 피곤한 줄도 모르고 했는데 마치고 나면 좀 피곤할 거.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그럼 그러다가 이제 또 포토로 바뀌니까 또 새로운 맛으로 또 그렇게 하고. 아, 이거 처음에는 그게 뭐 뜻밖이었죠. 근데 교직 생활을 그 은퇴하고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자기 관리가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것을 느꼈는지 뜻밖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그 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반 사람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또 이게 치매 예방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하게 됐죠. 아, 제가 발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 허리도 그렇고 별로 뭐 이렇게 운동은 많이 하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런웨이를 해보니까 실제로 허리하고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지 예반증이 있는데도 그걸 하니까 생각 외로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자세도 좋아졌고. 처음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도전. 하지만 단어만 빼곡했던 신발장에 하이힐이 들어서고 그녀의 인생에도 또 한 번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준범 씨가 참여하는 전문가 반의 워킹 수업에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참 후배 기수인 희분 씨인데요. 서로 마주칠 일이 드문 두 기수. 최근 워킹에 고민이 많은 희분 씨가 특별히 시간을 내 견학을 온 거랍니다. 선배님들이 하는 워킹 보고 조금 배워볼까 했어요. 저희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진짜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얼어 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같은 아카데미에 다니지만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 27기 출신 이준범이라고 합니다. 아, 대선배님이십니다. 아, 별 말씀을요. 저 34기. 아, 예. 그러면 지금 중국 과정 하시나 보네요? 예, 이제 막 올라갔어요. 아, 예. 야, 이게 워킹이 도대체 언제쯤 돼야 이게 뭐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출까 하는 게 항상 고민이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 앞으로 쭉쭉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지적을 받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뭐 저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을. 자신보다 더 늦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모델 일에 임하는 희분 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픈 준범 씨. 매의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어머 왜 이래요? 턴할 때는 예. 내가 이렇게 4번 동작으로 하면 네. 왼발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온 발을 한 발 반보 정도 디뎌서 이렇게. 아 나온 발을? 예예. 예. 네. 이렇게 되게 몸이 예, 예.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서도 되지만 나이는 살리라는 얘기죠? 예,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걸 오늘 새삼 느꼈고요. 우리 저 정 선생님 이제 뭐 시작한 지 불과 5개월째라고 하는데 아이 뭐 놀랍도록 그 하시는 모습에 저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적극적으로 모델 활동 응원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턴 하는 거를 정확히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이제 확실히 좀 알게 됐어요. 언젠가 두 분이 함께 무대에 서서 멋진 워킹을 선보일 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왕에 모델로 나섰으니까 인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지. 나 자신도 행복하고.